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오늘, 네. 문진 의원이 친노계 해체하겠다 그러대요. 아, 예. 예. 문재인 의원 얘기부터 시작하시려고요. 예. 네. 깜짝 놀랐어요. 해체를 하려 해도 할수 없는 게 우리나라 사실 정치 마피아 조직들입니다. 예. 정치 마피아. 우리나라 정당들이라는 것이 정책과 이념으로 뭉친 게 아니거든요. 네. 정당이 정책과 이념으로 뭉치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게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첩경입니다. 네. 가령 새누리당은 예컨대 보수주의든지 아니면 네. 범자유주의든지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그게 합당한 정책을 내놓아야 되고 지금처럼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라든지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라든지 이것은 급진 좌파. 레디컬 레프트 정책이니까 이게 사회민주주의 새누리당의 정책이란 정책하고는 사실 안 말이에요. 맞는 예, 안 맞죠? 거죠. 네. 예. 근데 뭐 그리고 선거 때문에 가령 필요하니까 또 하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기들이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한다면 네. 오래됐죠. 이게 수정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 조금 다른 겁니다. 어쨌든 그런 문자 그대로 진보주의로 나가겠다면 거기에 합당한 정책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 새정치와 그런 세력이 또 모여서, 새누리가 대결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하면 그게 이제 타협이 나올 것이고 우리 정치가 한 걸음 더 올라가고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수준도 올라가죠. 쉽게 말하면 내공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성숙되면 내각제도 할수 있겠죠. 이 국회의원 중에 장관이 다 나와야 되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기 정치인 한 사람. 예, 중심으로. 밑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DJ, 그리고 YS,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네. 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콘크리트 지지표. 그분이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표가 20%에서 30% 사이. 그런 분들이, 민주주의를 했으니까, 정치적 보수 밑에 다 졸개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이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인기가 확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왕창 왔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전혀 자기의 정책을 내놓은 것도 없고, 내 이념이 무엇이라고 말한 바도 없고, 다만 나는 새 정치를 하겠다. 이 얘기를 했을 뿐인데, 거기에 기사성 갔던 학자들, 언론인들, 법조인들이 다 모여들거든요.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까지 쉽게 말하면 열악합니다. 삼류 정치예요. 삼류 정치. 정당이 정책과 이념으로 뭉치지 않았으니까, 이 복수 정당이 아니고, 복수 정당제가 아니고, 패거리 정당제 이릇이 있는 거예요. 이런데 지금 친노계를 해체한다. 듣기에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예요. 듣기에는. 그런데 오늘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반기문 영입설 이것이 여야가 왜 나오는 겁니까? 야당에서 반기문 영입설이 나오는 것이 어느 쪽에서 나왔어요? 구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비노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권노갑 예. 고문 뭐 이런 쉽게 분들하고. 말하면 문재인이나 박원순을 견제할 만한 카드가 이쪽에는 없으니까 그 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새누리당에는 김무성을 견제할 대안 카드가 없으니까 이러다가는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이 빨리 올것 같으니까 이러니까 느닷없이 반기문 반기문 대망론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친노계를 해체하겠다. 해체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해체를 그냥 해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과 이념으로 정당화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라면 정말 상수를 들어서 박수를 쳐야 될 일이죠. 박수를 치고 이건 대환영을 하고 문자로 정기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 것 그게 같아요. 아니고 오늘 하신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친노 강경파 이거 하나의 프레임이다. 우리는 억울하다. 친노강경파는 개념이 모호하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렇게 지금 억울하다. 얘기를 하고 이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우리를 가둬놓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몰아서 오느냐? 그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노 계보를 해체하겠다면, 이건 또 하나의 정치적 쇼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쇼. 요새 정치적 쇼가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김태호 최고위원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 사표를 썼을 때도 사실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었어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 경제 활성화하자는데 왜 하지 않고 개헌론 나오느냐? 나라도 책임지겠다. 어? 이래서 사표 던지고 내가 할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그걸
또 못 밀어붙이잖아요. 김무성 대표로서는 만약에 이분이 나가고 네. 홍문종 의원이 대신 이제 최고위원으로 승계를 하게 되면 그게 아마 승계는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승계는 네. 못하더라도 네. 네. 뭐 어떻게 친박계가 또 들어오게 네. 되면 네. 난리가 나겠죠. 네. 어? 콜롤 단신으로 잡으려면 이거 뭐 대표로서 완전히 네. 늘 궁지에 몰릴 판인데 이러니까 상고초리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여러 번 가서 뭐, 이제 네. 들어와라 이렇게 가서 거죠. 제발 이러지 말자. 이래서 다시 이제 모심을 그 당하는 어? 그래서 자기가 네. 어, 앞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돼 뭘 도전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다시 저 친노 개파 해체로 넘어가서 혹시 이... 그럼 문재인 의원이 문재인 더 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더 큰 문재인 개파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 아닐까요 혹시? 문재인 개파 이전에 네. 저는 사실 우리 정당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기 이념과 정책 네. 이거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좀 정리를 하고 네. 예, 그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긴 지지는요 정말 콘크리트 지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 저분이 우리의 차기 리더다 네. 이렇게 지지를 표시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대단한 지지가 돼요. 그리고 콘크리트 표가 되고 그리고 그런 분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의 내공과 정책을 충실히 다 보여준 분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쉽게 실망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그 이 정치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지식이라는 게 없어요. 이번에도 내가 이번 주에 나온 말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네. 참 기가 많이 막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가 지금 야당 까는 게 아닙니다. 난 뭐 여당을 더 많이 까는 사람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비판, 우선 신혼부부용 무상주택 추진하겠다. 이 당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야당의 그 한 의원이 그런 예. 예, 주장을 했죠. 예. 송 내가 뭐 그 굳이 내 서강까지 적어 왔는데 예. 홍종학 의원. 네. 예. 아, 근데 홍종학 그게 뭐 홍 의원의 개인 의견은 아닐 거예요. 네. 그 배경이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지금 전국 지자체로 불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 뭐 주는 거 다 좋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135조의 돈을 쓰겠다. 네. 처음에는 이게 원래 지출 문제 내놓고 나중에 수입을 챙기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적자 가계란 말이에요, 이게. 네. 가계를 치면. 네. 어? 당장 이제 집안이 그들나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다음 세대 빚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네. 가장 우선 답답해 보이는 공무원연금 지금 건드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연금, 이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토의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하고 빨리 대응해야 될 이 상태대로 가지고 있는 선진국도 어느 나라도 없고 네. 이런 공무원 연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네.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네. 지금 20대, 30대가 빚 덩어리가 돼서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네. 이건 뭐 김무성 대표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고통을 얼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당위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지금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밀어붙인다, 이렇게. 군사작전이 아니고, 아니면 꾸데타를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지금 우리 국가부채만, 중앙정부 부채만 이미 520조를 넘고 있습니다, 올해. 네. 그리고 공기업 부채도 500조가 이미 500조가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가. 올해 아마 500조 넘을 거예요. 그리고 지방정부 부채는 100조가 넘은 지 오래고 지방공기업 부채까지 거기다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 부채가 600조입니다. 네. 600조요. 계산을 하면 가계부채가 1100조인 나라고 네. 이 빚 덩어리를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도 웃으면서 퇴임하시겠다면 이걸 그대로 놔놓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욕을 얻어먹더라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반대하는 자는 매국노보다도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 네. 반대하는 자는요. 네.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힘든 직역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편하니까 공무원 경쟁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국어 공무원 경쟁이 100몇십 대 1, 200대 1 이러잖아요. 네. 네? 뭐 좋은 그런데 공무원연금을 700만 원 받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그런 분은 아주 예외적인 분들이지만
뭐 퇴임하고 뭐 저 주로 교육계 외교계에 그치. 계시는 분들 예? 뭐 재산가도 매달 5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수퇴해요. 이런 상태로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하우하고 아래 내 공무원 체계를 다 바꾸어야 돼요. 바꾸야만 네. 뇌물을 안 받지. 네. 9급, 8급, 7급, 6급, 5급까지는 봉급을 올려줘야 됩니다. 네. 적어도 한 공무원 생활 한 20년, 30년 해서 애들 2명, 3명이 대학을 다니면 그 가르칠 비용은 월급으로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것도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위에 있는 사람들 봉급은 깎아야죠. 국가가 능력이 없으면 깎아야죠. 네. 이게 공무원 봉급 체계부터 바꿔야 돼요. 이 연금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지도자가 나서서 자 우리 공무원 보수 체계 바꾸자. 그리고 공무원들 숫자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들 숫자가 많으면 뭐가 많아집니까? 규제가 많아져요. 규제가 레귤레이터가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 규제, 탈 규제가 사실은 예 우리 경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주 핵심 어젠다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규제 없애서라도 왜 안 쓰지느냐?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필요 없는 공무원들. 솔직히 우리가 이 노동 생산성을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면요, 야 이거 우리 생산성이 과연 기업보다 나을까? 다 자기 자신들이 알 겁니다. 물론 정말 힘든 직역에 근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소방 직역이라든가 뭐 경찰 직역도 마찬가지고 힘든 직역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정말 아주 고위 공직자로서 1년 내도록 앉아 노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 다 나가야죠. 그 숫자들 다 없애야 돼요. 위인설관 하는 건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 위원회 얼마나 많아요. 그 위원회 파견 다 나가는 공무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고위직들이에요. 그분들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국가 공무원 체계부터 그분들도 직장을 잃게 되는 큰 정부를 지향하면 나라 망합니다. 네. 예, 필요 없는 큰 정부 지향하면요. 규제만 자꾸 늘어나고 공무원이 자기 자리 보존하려면 규제 만들어야 돼요. 자기 하는 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다 규제란 말이에요. 없애야 됩니다. 필요 없는 아이디어를 자꾸 냅니다.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이것만 얘기해도 내가 두세 시간 얘기할 자신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당 공무원 노조 연금개혁 원래는 끝장 토론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시작 30분 만에 일단 파행으로 또 끝났네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들하고 대 타협을 하려면 나는 공무원 보수 체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건 사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다느냐 하는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쥐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얘기 못 했거든요. 워낙 이제 다급해지니까 얘기하는 건데 나는 이번에 나온 연금 개혁이 이것도 대단히 불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돼요. 이거 갖고도 부족합니다. 이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턱도 없는 일이에요. 이걸로 근본적인 저 대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안 되죠. 네. 우리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게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로서 만족하라고? 이 정도에도 저렇게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하긴 우리 국민들이 어느 직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봉 3,450만 원 받는 사람에게 1년에 세금 16만 원도 부담하라니까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네. 그런 나라예요. 세금 폭탄대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이 낳으면 한 달에 75만 5천 원씩 1년에 900만 원 준단 말이에요. 그런 혜택을 줄 테니까 대신에 세금 16만 원 더 내놔라. 그걸 세금 폭탄대라고 그래. 그러니까 재벌 들리기만 더 굳이 왜 우리에게 세금 더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상급식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상급식 문제도 세금은 더 안 내고 무상급식은 받아야 돼요. 무상급식이 뭡니까? 가난한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A, B, C, D, E 니도 나도 전부 다 먹고 입고 자는 걸 똑같이 하자는 집단적인 논리에서 출범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무상급식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데 스웨덴, 핀란드, 실론 이거밖에 없어요. 영국도 100% 하다가 다 후퇴했습니다. 지금 11% 합니다. 미국도 이제 한 41%예요. 네. 전 세계가 후퇴한 정책입니다. 음식 갖다 버리니까. 우리 지금 음식 갖다 버리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왜 토론을 하면 그런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무상급식, 의무급식이라고 나온다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회민주주의에서도 이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토론을 하려면 제대로 공부들 하고 토론을 해야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수준이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내각제를 하더라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들을 하는 거 보면 내가 보면 우리나라 국회는 진짜 50인짜리도 안 돼요. 이건 다 낙지급입니다.
50점 아마 이 방송 들으면 또 저를 욕할지 모르겠는데 공부들을 하고 저를 욕을 해야 됩니다. 공부들을 하지 않고 저를 욕을 하니까 내가 참 답답해요. 이러니까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준다는 거거든. 그럼 재원이 어디 있느냐? 재원을 내가 가만 보니까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돈 한 100조 모의가 있는 거 있어요. 국민주택기금? 그거 네. 다른 데 쓰는 겁니다. 그 임자 없는 돈 아니에요. 그거 다 국민연금기금 그 돈 쓰겠다. 그리고 국가는 대신 세금 받지 마라. 이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면 앞으로 전 국민들에게 잠자리 다 제공해주고 전 국민들에게 점심 드시라고 식군 제공해주고 군대는 다 없애버리고 어? 이런 세상 오지 않겠어요? 선거 한두 번 다 하면 선거 한두 번 다 하면 군대도 없애야 될 거고 어? 미군 다 쫓아내고 전 국민들에게 집 다 주고 점심값 점심 드시라고 어? 식군 다 나눠주고 그 다음 자동차 기름 넣으라고 기름 티켓 다 공짜로 주고 그럼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제가 보니까 이 신혼부부용 무상주택이라는 게 이제 직장을 못 얻고 월급이 낮고 하니까 집을 못 구하니까 결혼을 안 한다. 아니 그게 그래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청년 실업이 느는 근본적인 이유는 네.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이런 발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표만 받겠다는 발상. 청년 실업이 느는 이유는 고등교육의 보편화.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 평균이 다 30% 후반에서 40% 초반입니다. 고등교육, 대학 진학률이 50%가 넘는 나라는 핀란드, 일본,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80%가 넘다가 지금 한 75% 됩니다. 이러니까 이 졸업생을 감당할 전문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고등교육의 보편화대로 우리 대학교육이 아주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시키느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대학 절반은 대학 수준의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수가 그렇고 학생이 그렇고 그래요. 그럼 이 상태로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지도자가. 그럼 방법이 뭐가 있어요? 대학을 세워야죠. 대학을요? 대학을 세워야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기술직으로 취업을 해서 예? 상당한 보수가 주어지도록 제도를 만들고 대학은 프랑스식으로 입학자격제로 바꿔야 돼요. 대학에 가서 공부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왜 대학을 갑니까? 왜 시간 낭비를 해야 돼요? 인생에. 책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다 대학을 보내려고 좀 하지 않겠습니까? 대학을 가지 않아도 미국 대통령이 된 분이 쿨리지 대통령 그랬죠. 트루먼 대통령 그랬죠. 아,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죠. 어디 대학 갔습니까? 네. 대학이 인생을 담보하는 그런 그게 제도화 되도록 하는 것을 막기만 막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사교육이 늘어납니까? 고등학교 교실에서 그 아이들 강의가 평균적으로 이루지 못하니까 학원에 가는 거예요.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아이나.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면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고등학교 수준이 어느 학교든지 일률화돼야 되지. 학교가 평균화되는 게 아니고 수학 능력이 평균화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고등학교에 선발권 줘야죠. 그럼 사교육이 없어져요. 그런데 선행학습 금지니 하는 말도 아닌 법안이나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국회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래서 썩어 빠진 국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또 이게 내가 너무 흥분을 하는데, 우리 정치 너무 이게 눈 감고 아웅합니다. 네. 예, 근데 신년돈 일군 살인관, 이 문제 또 논란이 됐죠. 왜 이 양반 그만뒀느냐? 대통령이 몰랐다. 김기춘 실장이 한 말입니다. 사승 장군, 일군 살인, 군사령관이에요. 일군 사령관이에요. 군사령관의 사표 결정을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전역시키라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하지 않든 뭐 하든 장관급입니다. 사승장군은. 장관하고 모든 대우가 같아요. 본급부터. 아, 군에, 예, 군에 있어서 중추입니다. 핵심이에요. 이 군사령관을 물려놨는데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했다. 제가 했다는 거죠. 제가. 어? 제가. 나중에. 제가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사승장군에 대해서 퇴임이나 보임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최소 군단장급 이상은. 장관이 결정할 게 아니고. 장관이 왜 그걸 결정을 합니까? 장관이. 문반이 있으면 그건 무반이에요. 네. 국가안보는 그만큼 중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승장군의 퇴임을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았다? 글쎄,
아파면 내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그랬다면 박근혜 대통령 이거는 실수하신 거고 난 그럴 리가 없다고 봐요. 잘못 보고가 됐겠죠. 네. 대통령이 잘못 보고가 되고 거기에 예, 기반해서 퇴임을 결정했겠죠. 그리고 그만한 추태 같으면 퇴임해도 되는 분입니다. 그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화장실 가면서 신발을 제대로 뭐 신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퇴임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승장군은 사승장군답게 행동을 해야죠. 술이 취해도. 그게 사승장군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내가 오늘 뭐 할 말이 너무 많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 차단하겠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건 법으로 만들어서 차단이 됩니까? 위헌이죠? 어? 일부에서 그런 말 해요. 이건 뭐 쓰레기 살포다. 그리고 북한에 물자 보내는 거니까 통일부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정치계 수준입니다. 이런데도 어느 언론이 이걸 제대로 질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야를 떠나서 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 질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부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러니까 예, 참 사실 우리 그 정치 수준을 사실 몇 점으로 봐야 됩니까? 나 이 정치부장 하셨으니까 저보다 아마 우리 정부장님께서 더 답답하실 텐데. 아까 50점 이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 정부장님은 몇 점을 주시려고 그래요? 난 내가 보기에 정말 너무 답답해요 이게. 제가 뭐 점수를 비교하기 좀 어렵고.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 옛날 14대보다 15대가 뭐라고 16대가 뭐라고 17대가 뭐라고 가면 갈수록 수준 이하의 발언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드디어 신혼부부에게 집안채 주겠다? 옛날에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뭐 결혼하면 1억씩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 1억 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이게? 어? 허경영 씨, 허경영 씨 얘기가 이거나 뭐가 다를 게 있냐? 똑같은 거죠. 그거보다 오히려 더 하면 다 되지. 신혼집을 한 채를 얘기해 주는데 무상으로. 아까 대북전단 이거는 뭐 이제 지금 야당은 북한인권법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북한인권법은 만들지 않고 예? 대북전단은 차단하겠다. 법으로 차단하겠다. 차단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위헌이죠. 아, 북한인권법 만들라는 법은 못 만들고 유엔에서도 네. 북한인권을 문제 삼고 미국 의회도 문제 삼고 세계의 문민국이 전부 다 문제를 삼고 있는데 막상 핵심 당사자국인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계속 회기를 넘어갑니다. 이게 뭐 하는 나라입니까? 9년째 이게? 지금 멤버 돌고 예, 이게 뭐 하는 나라예요? 이래 놓고도 과연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북한에 아부하는 자들은 저 북한에 보내버려야 돼요. 정치인이든 민간인이든 누구든 간에. 아부라기 이건 아부죠. 이건 아부예요. 관계를 저런 살인 정권 지구상에 하나 남아있는 광신도 집단에 아부하는 자들은 저거는 정상적인 사고구조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고구조가 아니에요. 정치인이든 누구든 꽉 막힌 남북관계를 뭐 풀어보겠다 뭐 그렇다고 이런... 불립니까? 과연 햇볕 내리쬐는다고 해서 코트를 벗었어요? 벗으면 지가 죽는데 안 벗죠? 알겠습니다. 예. 하베스트 광인수 그걸 최경환, 이 얘기는 또 무슨 예, 얘기입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네. 산자부 장관 때 산자부 장관이 예, 아니고 지식경제부 장관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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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산자부고 예, 지식경제부 장관 때 예. 자기가 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하베스트 광고가요. 캐나다에 있는 건데 예. 그 우리가 대한석유공사 직원들이 네. 비즈니스 클래스 1등석을 타고 비즈니스 클래스 1등석을 타고 수없이 달락날락하면서 그걸 3조 8천억에 샀습니다. 1등석 탄 걸 어떻게 또 하십니까?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나리라크는 석유 그 정유 회사까지 네. 하나 끼워서 샀어요. 그거 안 끼워 사면 우리가 안 팔겠다니까 속은 겁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1달러에 민간에게 판 걸 우리가 네. 3조 8천억 주고 샀어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뭐 1조 손해봤다 이러는데 전부 꽝입니다. 전부 다 손해본 거예요. 그 우리 국민 세금이에요. 아, 이게 무슨 하드웨어 이런데도 어느 누구도 게... 이걸 처벌하자는 소리를 안 합니다. 아마 이 중국이나 네. 이런 데 같으면 총살식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영국 정부 그때도 전부 다 감옥 보냈을 겁니다. 국민 세금을 3조 8천억을 완전히 날린 거예요. 네. 내가 이 얘기를 하베스트 광고 문제는 네. 내가 한 2년 전부터 내가 주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어느 누구도 처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 세금을 3조 8천억을 완전히 낭비를 했는데 다 틀어먹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그럼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 돈이 내 돈이고 정부장 돈입니다. 우리 돈을 훔쳐가서.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그 얘기를. 이게 없애야 될 걸 3조 8천억이나 주고 샀다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더 깊게 한번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선은 폐광부를 산 겁니다. 네. 석유 빠진 전혀 가동도 안 되는 석유공장을 8천억 주고 사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